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이곳 양재동에 자리 잡은 이유가 뭘까요? 1932년도에 헝커우공원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의거를 일으키신 윤봉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협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윤봉길 선생님의 기념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헌금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1988년도에 이곳에 매헌 기념관을 건립하고 매헌 윤봉길 선생님의 그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서 자료도 저장 보장을 하고 전시하고 역사 강의도 하면서 이곳에 세워진 의미를 살려가고 있습니다. 윤봉길의 호, 이 매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. 윤봉길 선생님은 1908년에 예산 덕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. 그런데 1918년에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1919년도에 3.1운동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 학교에서 일제 밑에서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대 해서 자퇴를 합니다. 자퇴를 하고 성주록 선생님이 운영하는 오치서숙에 들어가서 한학을 공부하십니다. 그런데 이 성주록 선생님은 사육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성삼문의 후손입니다. 성삼문 선생님의 호가 매죽헌이거든요. 그래서 매죽헌 선생님의 그 길을 이어받아라. 그래서 성주록 선생님이 매헌이라고 하는 호를 내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설중매, 눈 속에도 길을 잃지 않는 신음 선생님이 말했던 매화는 추위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계를 밝힌 호를 내려서 매헌이라고 했습니다. 네,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? 유관순 누나처럼 무기를 들지 않고 이렇게 맨몸으로 항해하면서 저항의 의사를 밝힌 분인 열사라 하고 무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죽은 분은 의사라 합니다. 그래서 안중근 의사, 윤봉길 의사 그런 데 비해서 유관순은 열사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찾을 때는 우리 매헌 윤봉길 선생님은 열사가 아닌 의사라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인 도시락을 알고 있습니다. 도시락을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물병에는 이렇게 끈이 달려 있죠. 그래서 던지기가 더 좋아서 물병 폭탄을 던졌습니다. 기념관이 위치한 이곳 양재 시민의 숲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? 이 매헌 기념관은 이 양재 시민의 숲이 이쪽에 굉장히 넓습니다. 이쪽과 저 도로로 갈라진 저쪽 양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이곳에 소풍을 많이 와서 견학도 하고 그러는데 저쪽에는 삼풍백화점 유령비도 있고 칼 858 폭파 기념비도 있고 최근에 우면산 사태 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유령비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도로를 경계로 저분은 좀 고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윤봉길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공간, 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숲 해설사들도 이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 나라의 내일을 바라보고 내 나라의 자연, 내 나라의 숲, 내 나라에 있는 풀 한 포기, 나무 한 그루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는 장소입니다. 그래서 살아있는 분들의 공간을 이쪽으로 잡고 돌아가신 분들의 공간을 저쪽으로 잡아서 추모의 공간이자 우리나라의 내일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알고 오시면 좋겠습니다.